전국 최초로 전라남도 섬 발전 기본 조례안이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. 이 조례안은 섬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해마다 섬 인구 변화와 섬 항로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5년마다 섬 자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나광국 도의원은 개별 섬 여건에 맞는 개발 방향을 정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.